오래 기다린 만큼 팬들에게 다가갈 준비를 마쳤습니다. 2020 KXO 3x3 서울 투어 및 리그 1라운드 경기 출발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캐스터 안영진입니다. 오늘 도움 말씀에 점프볼 편집장이자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손대범 해설위원, 그리고 경기 시작 전에 앞서서 은퇴 이후에 정말 활발한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는 전태풍 선수를 중계석에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자, 전태풍 선수 먼저 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항상 실내 코트 위에서 뛰다가 이렇게 야외로 나왔는데 좀 어떤 점이 조금 다른가요? 아, 뭐 한 게임 못 뛰어서 확실히 몰라지만, 네. 근데 지금 느낌은 약간 바닥 느낌. 아, 진짜 여행 느낌 같아요. 아, 여행 같아. 진짜 시원해요. 네. 시원해요, 진짜. 자, 손대범 해설위원도 조금 네,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. 은퇴 후 3x3 선수를 변신하셔가지고 또 지난 다른 단체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또 MVP도 네. 됐었는데 이 5대5와 3x3의 좀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? 차이는 뭐 3대 뭐 선수 3명 때문에 공격 체인스 엄청 많고, 근데 반대쪽 수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럼 5대5 때문에 막 더워진 선수도 많이 있어서, 근데 반대쪽 그 속공 풀코 뛰는 상황 없어서 이제 나이 먹고 뭐 좋아요. 네. 좋아요. 지난 네. 저 경기를 보니까 1대1도 하시던데 네, 좀 네. 자유롭게 하셔서 좀 더 편할 것 같아요. 훨씬 것도. 더 편해요. 네. 그리고 풀코트 방금 얘기한처럼 풀코트 안 뛰어서 약간 좀 에너지 있는 것 같아요. 네. 네. 아, 그리고 전태풍 선수에게 상당히 좀 많은 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기대하는 부분이 이 한준혁 선수와의 매치업. 이번 서울 투어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네. 오늘 한준혁 선수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왜 그래요?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죠? 네, 그렇죠. 네. 아, 오늘 열심히 했나 봐요. 네. 자, 전태풍 선수 이 한준혁 선수는 어떤 선수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? 준혁이 뭐 준혁 네. 준혁 확실히 개인적으로 잘 몰랐지만 농구 부분에서 뭐 힘도 좋고 슛도 좋아하고 좀 파이팅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 제가 처음 만날 때 뭐 트래시 토킹 하면서 제가 조금 좋았어요.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. 야, 얘 뭐야? 근데 나중에 네. 게임 끝나고 뭐 우승하고 잘했을 때 좀 아, 그런 아저씨가 조금 파이어 좀 필요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요즘에 제가 너무 설렁설렁하고 좀 백수 때문에 집에서 너무 편하게 있어서 그거 좀 필요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전태풍 선수 하면 또 이제 뭐 하승진 유튜브 노예 계약설. 네. 네. 아, 승진이 너무 요즘에 잘해요. 아, 그 큰 친구가 너무 바빠. 네. 아, 만날 게 힘들어요. 아, 뭐 하승진 선수한테 뭐 같이 3x3 하자 이런 말은 따로 안 하나요? 승진아, 제발. 나오지 마. 아니, 이거 잘하고 있어, 지금. 승진이 운동몸 안에서 이제 연예인이에요. 아, 네. 네, 네. 그 이번 대회에서 네. 가장 주목하는 팀, 본인 팀 말고 또 다른 팀 좀 어떤 팀 좀 가야 할 것 같습니까? 아, 제가 뭐 박민수. 뭐 팀이 확실히 몰랐지만 박민수는 잘해서 그 팀도 좋아하고. 하늘 내린 이제. 네. 네. 뭐 김인석. 만두, 별명 만두. 네. 근데 만두는 갑자기 20kg 찌는 것 같아요. 오. 아, 우리 같이 오래 있을 때 그런 몸. 와, 좀 뭐가 뭐 잘 신나 봐요. 선수는 5kg가 빠졌는데. 아, 그거는 아기 3명 때문에. 아, 육아 때문에. 네. 아, 힘들어요. 막 트리플 팀이요. 트리플 팀이. 3대 1이에요. 아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전태풍 선수의 오늘 3x3 경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네, 멋진 경기 네, 부탁드려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